오라. 우리는 가족을 제외하고는 낯선 사람은 전부 다 약간 적으로 생각하는? 안 돼. 안 되겠다. 안 돼. 잠깐 있어. 으쌰. 어, 어떻게 하지? 너무 싫어. 자주 온다고 하면은 뭐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오는 그런 친구예요. 근데 우리를 이제 키우고 난 다음부터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? 줘봐, 줘봐, 줘봐. 죽어 죽겠네. 어, 야, 너무 무섭다. 보라. 엄마 친구 봤잖아, 너. 일단 앉아. 앉아도 될까? 간식 줘볼래? 응. 간식 먹을까? 저번에 안 먹었으니까 이번엔 먹지 않을까? 보라, 간식 먹을까? 응? 그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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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발 물릴려. 아, 뭐, 양념 맛이도 다행이다, 씨. 야. 아, 저 시그널. 어머. 어, 이빨이 너무 튼튼한데? 일단 이 사람을 경계를 해야 되고. 짓고 일단 달려들고. 집 안에 오면은 무조건 공격적인 성향을 띄우고요. 우리 집에 들어왔다 하면은 왜 물어야 되는? 간식 준다잖아. 일로 와. 아니야. 와, 씨, 놀래라, 씨. 얘 무서워. 나도 무서워. 얼, 앉아. 얼,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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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들어가. 일로 와. 일로 와, 들어가. 안 돼. 아, 시끄러워. 나 너무 예민해. 겁나 예민해. 그러니까 저게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해진다니까? 내가 말했잖아. 어느 순간 주인도 물 수 있다니까. 우리 여기 모임하는데 이제 못 되잖아. 그러니까. 우리가 괜찮으면 응. 모임했을 때 사람들 다 이뻐라 할 텐데. 그러니까 짓는 거는 이제 강아지 대부분 이제 짓고 하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제 무니까. 가자, 쟤 풀어줘야겠다. 응, 나 집 가야지. 응. 시끄러 죽겠어. 그만해! 오라, 나 간다. 뭘. 야, 아는 척 하지 마. 넌 이제 나랑 맞아. 절교야, 씨.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자기 공간이니까 낯선 사람이 왔을 때 그럴 수 있다 이해를 했었는데 어디 펜션을 가거나 가족끼리 어느 한 공간에 이렇게 앉아서 자리를 잡은 후에 그런 후에는 집과 똑같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뭐 자기 공간 이런 소유욕이 되게 강하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. 어, 가자, 나가. 가자. 일로 와. 왜 이렇게 지져?
진정 좀 해. 누구야, 누구야? 아빠 왔어, 아빠 왔어. 네. 아빠 왔어, 아빠 왔어. 응? 옳지. 옳지. 자기가 보고 싶었나 봐. 아까 소정이 왔는데 응. 와, 이빨 드러내면서 날 예? 아니 이렇게 몇 번 보면은 괜찮아지거나 어? 좀 덜해야지 이게 집에서만 그래 왜? 왜, 왜 그래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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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아. 아니야 일로 와 일로 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. 들어가. 잡아봐. 들어가. 들어가. 잡아봐. 내려와. 일로 와. 앉아. 우리 앉아봐. 앉아. 남편분은 그래도 아내 보호자님보단 조금 뭔가. 어울려. 누구야? 우리 할머니, 할머니 집 안에 오면은 무조건 공격적인 성향을 띄우고요.